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대구와 청도를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진 대구는 멈춰선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학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다중이용 공공시설 대부분은 문을 닫았고 백화점과 전통시장은 손님이 없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 남 모습입니다.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백화점이나 가게를 찾는 시민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차와 사람들로 분배해야 될 이 시각, 보시는 것처럼 썰렁하기만 합니다. 죽을 맛이 났고요. 손님이 없어요. 너무 많이 없어요. 지금 집이 다 문 닫고 갈락해요. 사람이 와야 물건을 팔지요. 지방정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도 예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던 현대백화점 대구점과 동아백화점 쇼핑점은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매출 하락 등 고객들이 줄어들고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추가 휴업하기로 하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대구의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는 오늘부터 손님을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 판매만 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만약에 저희들 집에 매장에 다녀가셨다면은 직원이 20명이나 되는데 문 닫고 소독하고 끝난다고 해도 그게 계속된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포장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텅 빈 대구의 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